안녕하세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. 오늘의 스타 가수 윤하입니다. 두꺼비랑 토끼가 만난 떡을 만들고 있어. 제일 높은 나무 꼭대기에 갔다 왔지.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. 나는 자루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어. 아우,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. 고맙습니다. 스타책방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. 제 목소리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드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뭐가 있었을까?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화책이 이렇게나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종류가 이솝우화나 어린 왕자 이런 정말 베스트셀러들만 있었는데, 요즘은 동화책이 더 아기자기하게 그림도 다채롭게 나오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책이 다양해진 만큼 더 그 책을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하신 후에 구독 꾹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